장마가 끝나고 찜통 더위가 찾아오면서 본격적인 전력난,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업들은 아예 단체 휴가를 떠났고 폭염주의보 속에 벌써 전력 과부하로 추정되는 불까지 났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강렬히 내리쬐는 태양. 연신 부채질을 하고 양산으로 햇볕을 가려봐도 더위는 가시질 않고 여기저기 흐르는 땀을 시원한 음료로 식혀보지만 그때뿐입니다. 땀이 삐질삐질 날 정도로 되게 좀 불쾌하게 더운 것 같아요. 습도도 되게 높고 근데 많이 끈적끈적한 것 같아요. 청주 등 6개 시군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도심은 말 그대로 찜통이었습니다. 장마가 끝나기 무섭게 불볕 더위가 찾아오면서 전력 수요 급증에 대비한 관계당국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번 주 전력 수요가 올여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면서 영업장을 찾아 수급 조절에 나섰습니다. 올해 전력 사정이 상당히 안 좋아서 그 8월 말까지 에너지 사용 제한 그 조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잘 지키고 계신데 이달 말까지만 좀 적적 지켜달라고. 최대 15%의 전력을 의무 감축해야 하는 기업들은 직원 대부분이 단체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청주 산업단지에서만 52개 업체가 이번 주 공장 가동을 멈췄습니다. 그 에너지 그 절약 차원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8월 달에 그 집중 휴가 및 그 집단 휴가제를 그 선택해서 지금 그 실시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폭염에 청주의 한 식당에서는 냉방기 과다 사용에 따른 전력 과부하로 추정되는 불이 나 6명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이 33도를 육박하고 열대야도 잦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장마가 물러간 충북은 찜통 더위와의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